궁금하네. 궁금하지? 어디 가는지. 계속 웃어. 계속 웃어. 계속 웃어. 계속 좋아. 아이, 궁금해해. 거의 다 왔어. 1분. 1분? 반갑습니다.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가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두 분은? 아, 요가요? 요가하러 왔구나. 아, 요가하러 왔구나. 요가 데이트? 임산부 요가. 시선 가벼운 하늘 바라보시며 아기 오른쪽으로 보내어 보세요. 마시고 반대쪽으로 기울여 시선 왼쪽으로 토하고. 너무 불편해 보인다. 아니 뭐야? 아니 태권도 사범님이셨다면서요? 많이 굳었네. 많이 그래, 굳었어. 몸이 많이 굳었어. 아니 하윤님이 도움 받아야 돼. 이창님이 도움 받으시는 얼마나 하세요? 아, 둘이 시간을 보내는 거 자체가 너무 행복한, 행복한 것 같아. 그렇지, 네. 오, 잡히네. 잡히네. 그렇지, 좋아요. 아까보다 낫다. 셋.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어머, 너무 하윤 씨 눈에서 꿀 떨어지네요. 맞아. 어, 저렇게 못하는 모습도 마냥 이쁜 거야, 귀엽고. 태교 요가라는 것도 처음 해보고 아기를 담고 있는 상태로 남편이랑 둘이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설레고 기분도 좋고 신나고 너무너무 소중한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팔다리가 떨어질 것 같아. 맛난 거 먹으러 가나? 띵동띵동. 아이고. 하지마. 아, 꺼놨어야지. 좀 끄면 안 돼. 응? 그거 좀 끄면 안 돼. 일하러 가야지 이제. 쉬는 거 아니야? 아니 잠깐 데리고 나간 건데. 아니 잠깐 데리고 나간 건데. 에이 이거 아니 해주려고 확실히 해줘야지. 그러니까 해줘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좀 아니 딱 꺼봐. 시끄러.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진짜, 이제는. 그래, 따뜻한 밥 식사 좀 해라, 제발. 나온 김에 스파이트 좀 그러게. 먹고. 뭐해? 왔어? 응. 하루 안 본다고 죽진 않잖아? 내가 계속 그렇게 좋은 거 해주고 비싼 데 가서 밥 먹고 이렇게 안 벌면은 그렇게 못하잖아. 조금씩 조금씩 지출도 줄여가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게 맞지. 지출은 그대로 하면서 돈을 더 모으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내가 돈 안 벌면은 당장 생계 유지가 안 되잖아. 길바닥에 갈 거야? 시간이 우리 시간이 없어.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시간이 우리 시간이 없어. 너무 슬프다. 나는 섭섭하지. 어플을 보고 있는 남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속에 쌓여있던 게 차고 올라가서 그게 폭발해서 이제 남편한테 그렇게 좀 뭐라고 이렇게 좀 화를 내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무리가 안 됐구나, 대화가. 저러면 좀 답답한데. 어, 와서. 안녕하세요. 어, 어서 와. 나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친정 외할아버지? 아, 엄격하셨던. 아, 외할아버지. 왜, 왜? 너 노력은 해봤어?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봤냐고! 그만 좀 해! 안 돼, 뭐. 못 나가. 아빠, 나 사실 임신했어. 하윤아, 걱정 많았지, 우리 딸. 아빠. 아빠는 뭐 애기 어떻게 하라고 말 못해.
이건 너의 결정이고 선택인데 아빠가 뭘 하겠니? 모으네 손을 이렇게 해야지. 네. 아나. 아나. 안녕하세요. 김하윤 아빠 51살 김진욱이라고 합니다. 야, 5시 통금. 바로 그 아버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엄격한 네. 아빠. 집에 가면은 이제 굉장히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했고 해서 아빠를 피해 다녔어요. 그렇지. 그래서 피해 다니다가 레아니를 갖고 이제 찾아뵀었는데 그때 따뜻하게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해주시고 그 뒤로 또 다시 관계 회복이 돼서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깎아. 있어봐, 아빠 깎아줄게, 깎아. 레아니 깎아 먹자. 레아니 깎아. 어떤가? 주세요. 레아니 주세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해. 예쁘지. 예쁘죠. 예쁘지. 얼마나 예쁘겠어. 아이. 너무 귀엽다. 아연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나 과일. 어 알았어, 아빠 좀 해갖고 올게. 아니야, 내가 가서 갖고 올게. 아빠 앉아가지고 레아니랑. 레아니 많이 못 봐. 그럼 저 야채실에 봐봐. 응. 레아니랑 해봐. 있어? 이 혼자 얼음 돼서 앉아 있는데? 제일 어색한 순간인데. 잘못한 거 있어요? 너무 불편해 보인다. 집에 하윤이하고는 다 잘 지내고, 집에 하윤이하고는 다 잘 지내고. 예. 네. 지금 얼마나 됐노? 한 2년 안 됐, 2년 안 됐나? 예, 네, 조금 2년 조금 안 됐어요. 그제? 네. 그래, 책임지겠다고 해서 와,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때? 아직은 살만해. 아직은 살만해. 앞으로 살만할 것 같아. 그제? 네. 그래, 그래야지. 살얼음이다. 저번에 나 처음 만나러 왔을 때 나랑 잊어먹지 말고 지키면서 산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기억나나? 대충. 대충. 대충? 대충? 네. 간단한다는데. 뭐. 해봐라. 다 재밌죠? 도박하지 말고. 응? 도박하지 말고. 응. 여자 만나지 말고. 응. 어. 약속. 내용은 맞네. 아버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너무 잘했어. 불편했어요. 많이. 장인어른이 말씀하실 때. 영혼이 점점 들어가고 있었어요. 나갔겠지.